한 입 먹으면 에너지 충전 완료! 도시 한복판에서 즐기는 신선한 바다의 맛 뚝배기 해물탕입니다. 꽃게냐 조개냐 그것이 문제로다. 푸짐한 해물 덕분에 골라먹는 즐거움은 2배, 3배, 4배로. 전 지금 바다에 쏙 빠진 느낌이에요. 자연의 맛 그대로죠 뭐. 그 조미료를 안 섞은 자연의 맛 그대로 아주 맛있습니다. 바다 속에 풍덩 빠진 것처럼 황홀한 자태의 해물 뚝배기를 먹다 보면은 어머머머머 넘어가게 생겼어요. 뭐가 넘어가나 했더니 손대면 넘어질 듯 아찔한 해물탑. 여기에 손님 불러보는 비장의 무기가 또 있었으니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너무 예쁘고 좋아요. 밥도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삼색 밥이 나오는 거는 삼색 밥이요? 나를 놀라게 한 밥은 네가 처음이야. 밥 한 공기 안에 세 가지 빛깔, 세 가지 양, 세 가지의 맛, 세 배의 정성을 담았다. 손님들 취향 제대로 만족시킨 이곳의 또 다른 인기 비결 삼색밥인데요. 뚜껑을 열자마자 탄성 부르는 삼색밥은 한 입 먹으면 이건 특급 밥맛이야.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다죠? 쫄깃쫄깃. 밥이 너무 정성이 진짜 정성이 기가 막혀요. 그래서 일부러 이거 다 먹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소화제 먹어야 돼. 대접받는 느낌도 좀 들고. 손님 모두를 만족시킨 뚝배기 해물탕과 삼색 밥 한 상. 가격이 궁금해지는데요. 양에 비해 질에 비해 되게 저렴한 것 같고 딱 좋은 것 같아요. 싸고 맛있고 푸짐하고. 시민들의 예상 가격은 얼마인지 거리로 나와봤습니다.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뚝배기 해물탕 예상 금액은요? 2만 5천 원. 일단 해물도 많이 들어있고 2인분 기준이다 보니까 한 2만 5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. 3만 원 받으면 나물까지 세금 내고 반찬, 밥. 안 그랬습니까? 3만 2천 원 정도? 밥 두 공기까지 해서 뭐 양이나 굴. 지금 계절 쉽게 못 구하는 그런 해산물들이잖아요. 가치가 있다고 봐요. KBS